저 염소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주변에 키우겠다는 농가로 보내졌습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 대신 동남아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를 고무 튜브를 타고 내달립니다.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속도감에 푹 빠져듭니다. 눈이 신기한 듯 뭉쳐도 보고 눈밭 위에 드러누워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봄날 눈썰매를 즐기는 이 상품에 태국 관광객 500여 명이 찾았습니다. And this is my first time I have seen the snow and I sliding down. It's really fun. Yeah, and the weather is really good. 봄꽃이 활짝 피어난 춘천의 남이섬은 한국의 화사한 봄 정취를 즐기려는 동남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 남이섬은 연간 1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올 들어 사드 여파로 중국인 유커가 44% 감소했지만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슬람 율법에 따라 요리하는 할랄 인증 식당과 기도실을 설치하면서 동남아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The flowers, the people, the food, and especially from Muslim country, we need all that. If not, we cannot come here. 겨울철에 몰렸던 동남아인 대상 여행 상품을 봄, 가을까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즉 꽃과 단풍이라는 주제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컨텐츠로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했던 우리 관광 체질을 오히려 개선할 기회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